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 원투나인 시리즈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심플하게 가죽만 가지고 만드는 반지갑. 그래서 이 보고 계시는 가죽들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안은 당연히 제가 만들었던 도안들을 쓸 거고요. 이거는 제가 도안 만드는 영상 그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을 다운받아서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보여드린 그 사이징 그리고 만들었던 도안이 정답은 아니에요. 거기서 왜 여기서 이런 게 들어갔지라고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법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른 보강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죽만 가지고 지갑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흐물흐물한 가죽은 쓰기가 어렵고요. 뒤집기 어려운 조금 힘이 있는 가죽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가죽들은 베지터블 가죽들인데, 이것과 이것은 제가 예전에 쓰다가 남겨놓은 가죽들이에요. 그래서 적합하다 싶어서 들고 왔고, 꼭 베지터블 가죽이 아니더라도 뒤집기 어려운 조금 힘이 있는 크롬 가죽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가죽들을 쓰셔도 되고요. 뭐 흔히들 말하는 악어가 엠보로 찍혀 있는 가죽이나 아니면 뭐 비비지라든지 조금 힘이 있는 그런 스타일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흔히들 들으시는 앱송 이런 것들도 그냥 그 어느 정도 두께 있는 상태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어느 하나만 이런 거는 베지터블 가죽으로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답을 내리지는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기 어려운 조금 힘이 있는 가죽이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죽의 두께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0.84, 보이시나요? 네, 0.84, 0.83, 0.8로 제가 이걸 PR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0.8 정도를 쓰는데, 한 0.7은 조금 두께가 얇은 편이고, 저는 0.8에서 0.9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보시면 한 1T, 1mm 정도 두께까지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겉보다 두껍게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0.8에서 1mm 사이 정도를 안쪽에 카드칸을 구성하는데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잠깐 치워두고 이것도 있는데 이쪽을 한번 재볼게요. 저는 이쪽을 쓸 거라서 실제 쓸 두께를 이게 1.6 정도 돼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1.6 정도 됩니다. 이것도 좀 힘이 있는 가죽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겉면으로 쓸 겁니다. 겉면으로 쓸 거라서, 자, 이쪽을 쓸 거거든요. 이쪽은 좀 상처가 있고, 이쪽을 쓸 거라서 겉. 그래서 겉, 이것은 제가 그때 표시해 놓은 대로 한 장을 자를 겁니다. 한 장을 자를 거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올려두고, 저는 보통 원래는 은펜으로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은펜을 쓸 수도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이 약간 광택 처리가 돼 있는 느낌도 있고 잘 스며들진 않아서 송곳으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송곳으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서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단을 하는데 그냥 커터칼을 쓰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구두칼이라고 불리우는 이 칼을 쓰기도 하는데 이 칼은 재단할 때잘안 쓰고요. PR할 때 빼고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초창기 때 영상에도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재단을 하기 위해서 이 칼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커터칼을 쓰셔도 충분해요. 엄청 잘 들거든요. 대충 잘라놓고 정확히 잘라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송곳으로 그려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 선대로 깔끔히 잘라냅니다. 칼을 끊어놨기 때문에 정말 잘 잘려요. 단면이 틀어지지도 않고.
자, 그리고 안쪽 것을 자를 건데, 안쪽에는 이쪽, 이제 지폐가 들어가는 그쪽의 안쪽을 구성하는 큰 칸, 그리고 이 카드 슬롯이랑 이런 것들을 자를 건데,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죽에 무늬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이게 소, 이렇게 목 주름 쪽이에요. 그쪽이 남아있어서 이 주름이 좀 크게 선명하게 있는 건데, 뭐 저는 뭐 쓰는 편입니다. 뭐 굳이 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베지터블 가죽의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가죽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살려서 가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만약에 제가 그것을 만들어서 판다고 할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뭐 고객이든 이제 소비자가 됐든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 당연하지만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거는 여기 상처가 좀 있긴 한데 그러면 이쪽에다가 하고 여기서 차례차례 하나씩 해서 쭉 그려보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재단을 다 했습니다. 뭐 다른 거는 크게 뭐 알려드릴 게 없는데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재단하실 때 칼을 이렇게 당겨서 이쪽 방향으로 당겨서 하시면 이렇게 칼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서 끝에서 딱 맞춰서 당겨 자르듯이 여기도 당겨서 자르듯이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선 재단한 것들을 한번 뭔가 이렇게 조립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일 겉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안쪽 판. 그리고 이쪽에 카드 칸이 한 칸씩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이 주머니 주머니. 그리고 이게 맨 밑에 들어가고 이렇게 카드 칸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하나 덜 잘랐나? 하나를 덜 잘랐나 봐요. 아, 네. 맞죠? 하나 덜 자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방송 실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 덜 잘랐네. 네. 이쪽에 카드 칸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를 덜 그렸나 봐요. 그래서 언제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얼른 잘라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하나를 마저 재단을 해왔습니다. 네,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뒤로 와서 이렇게 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확인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정한다고 하면은 안쪽에 가죽 가루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토커널로 마무리하는 처리. 그 다음에 각인을 하고자 한다면 각인을 미리 테스트해보고 찍는 거. 그리고 PR 그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리저가 있으신 분들은 크리저로 열선을 그어주시거나 아니면 크리저가 없으신 분들은 이 디바이더로 내가 필요한 선들을 그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각인을 먼저 할 겁니다. 여기다 할 거고요. 여기다가 오른쪽, 아래쪽이죠. 각인을 해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인을 해왔습니다. 각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PR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PR을 왜 하냐면, 어찌됐든 두께를 조금 더 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얹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조금 붙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자, 옆면 보이시죠? 아마 옆면이 이렇게 붙는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께를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 두께를 하셔도 되는데, 근데 내가 겹치는 부분만큼을 조금 더 PR을 한다고 하면 저는 어느 부분을 PR을 선택을 할 거냐면
이 얇은 것은 제가 날려먹기 쉽기 때문에 피해를 안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카드칸이 이렇게 붙는 것과 같은 위치에서 이 니은자 부분만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겹치는 게 이거랑 이쪽 카드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니은 부분만큼, 니은 부분만큼,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이 가운데는 그 두께를 그대로 유지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피할 거냐면, 자, 이 T자 슬롯. 이거는 어찌 보면 필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피하라는 것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이왕이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느 부분을 해줄 거냐면요. 얘가 이렇게 겹쳐지거든요.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런데, 이쪽 T자의 아래쪽 부분의 가죽의 두께 때문에 나중에 쓰다 보면 이쪽에 결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이 좀 두께가 있는 편이 돼요. 이렇게 쓰다 보면 이쪽에 이 가죽의 두께가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씩 얇게 피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피할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제 T자 슬롯. 이것부터 피아를 해볼게요. 여기서 어디를 피아를 할 거냐면 이쪽은 피아를 안할 거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쪽 아래쪽 이 부분만 살짝 피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이쪽, 이렇게 세로죠? 높이. 이 부분은 제가 전체를 할 거라고 잡아놨지만 이 가로 부분은 어디까지 할지 표시를 한 다음에 피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 이것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까지 할 거다라고 체크해 두고 자, 여기 은색 여기가 보이실 거예요. 은색, 은색.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만 피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렇게 겹쳐졌을 때이 부분 두께만큼이 피아리 되면 나머지랑 두께가 조금 더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피아를 합니다. 아, 그리고 피아라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T자 슬롯 같은 경우는 이 가장자리가 최대한 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너무 얇게 해버리면 이 가장자리, 이 겉가죽의 가장자리가 너무 얇게 되면 내구성이나 그런 게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를 조금 줄여준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얇게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이 좀더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한쪽 피아란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포커스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살짝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두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원래 두께가 한1.6 정도 됐었잖아요. 1.6? 이 정도 됐었잖아요. 몸통이. 근데 가장자리를 지금 가장자리 딱 끝단 기준으로 한0.6 정도를 날렸다 보시면 됩니다. 0.5에서 0.6 정도. 이 정도만 날려도 조금 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날려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필요하다면 조금 더 얇게 해서 뭐 0.8 그 정도로 해도 되는데, 손으로 PR하기에 그 두께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다가 가죽을 날려먹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연습해보고, 아, 이 정도다. 그러면은 그 정도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없으면 생각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확한 두께로 일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만족을 하시는 거죠. 그게 나의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가죽 안쪽 면에 토커널 처리를 해서 가죽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도 하고, 가죽이 이렇게 조금씩 일어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뭐 조금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정도라서 굳이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화장솜 쉽게 살수 있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스며들 정도로 해두고 나서 이 슬리커 동그란 부분 가지고 마르기 전에 한번 싹 문질러서 눌러줍니다. 눌러진 상태에서 얘가 마르면 깔끔하게 딱 굳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러고 나서 마른 것과 마르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가죽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이렇게 가죽 안쪽 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안쪽에 싹다 마감 처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 면, 이것도 다 안쪽 면에 싹다 토커널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걸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열선 크리저를 긋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 열선 크리저를 긋기 전에 이런 슬리커로 이것을 한번 싹 잘라주는, 가장자리를 잘라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벨러라고 해요. 베벨러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쪽은 에치코트를 안 하고 토커널로 마무리를 하려면 이런 슬리커로 문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질렀을 때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밑으로 조금 처져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벨러에 대한 설명도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되고, 우선 제가 전부를 하진 않고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 건데, 이 하나 하는 것들을 어디 하시면 좋냐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이 카드칸 하나, 둘, 셋, 지금 위쪽이죠?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들, 하나, 둘, 셋. 그리고 지금 이 겁판에 보시면 이 위쪽, 제가 이쪽은 PR을 해서 아래쪽입니다. 이 위쪽을 베벨러로 한번 이렇게 다 날려버리고, 열선을 끊고, 토코널로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할 건데,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리진 않고, 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요것만. 그래서 베벨러로 가장자리 끝부분을 이렇게 먼저 날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양쪽의 모서리를 조금씩 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의 모서리를 조금씩 잘랐고요. 그 다음에 열선, 크리저를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열선을 그어볼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열선을 그는 이유는 약간 데코레이션 역할이 강합니다.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해놓으면 조금 더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긋는 거죠. 하고 나서 이쪽도 이렇게 토코널로 살짝 스며들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보통 이제 원형 슬리커나 이런 것들, 네모난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조금 이 간격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 홈의 사이즈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는 게 제일 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두고 문질문질 이렇게 문질러서 광을 내주는 거죠. 마감 처리를 내면서 살짝 스며들 정도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문지르면서 옆으로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감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쪽에 마감 처리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 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 이렇게 카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것도 윗부분, 이 T자 슬롯도 윗부분, 윗부분.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이쪽 급판의 윗부분도 먼저 해 두시면 좋습니다.